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일본 우동이나 소바들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일본 내에서 우동과 소바의 발상지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후쿠오카입니다 라고 답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문할 곳이 바로 조우텐지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일본 내에서 우동과 소바의 발상지가 후쿠오카라는 것을 증명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지금부터 확인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만 가면 아쉽겠죠? 그래서 조우텐지를 갔다가 우동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동을 먹으러 갈 곳은요, 바로 이나바 우동이라는 곳입니다. 후쿠오카 내에는 굉장히 많은 우동 맛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이나바 우동을 가는 이유는요, 오늘이 주말인데요, 주말에 한해서는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호텐지 갔다가 이나바 우동으로 우동 먹으러 가는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앞서 말씀드린 조호텐지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 조호텐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일본 식문화의 획을 그은 사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조호텐지는요, 송나라 출신의 무역상인 샤코쿠메가 건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쇼이치 국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이때 쇼이치 국사가요, 송나라에서 제분, 제법 기술을 일본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동, 소바, 만주, 그리고 양갱의 제조법을 전파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식문화의 획을 그은 사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뿐만 아니라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곳에 오게 되면 후쿠오카가 우동, 소바의 발상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화면이 그 기념비거든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왼쪽이 우동과 소바의 발상지를 기념하는 기념비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만주 제조법, 즉 만두죠. 만두의 제조법과 관련된 기념비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직물기술 기념비입니다. 뭐 우동과 소바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가운데 있는 만두, 이거는 조금 생소하시죠? 사실 하카타가요, 만두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히토코치 교자라고 하는 한입교자라고 하죠. 한입교자가 굉장히 유명한 것도 후쿠오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곳이 조텐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팟 중 하나입니다. 이거를 카레산스이식 일본 정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레산스이라는 게요, 일본 정원이나 일본화의 양식 또는 방식이 하나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돌과 모래 등으로 산수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조텐지에 온 목적, 우동과 소바의 발상지가 후쿠오카다라는 그런 것을 기념비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러니 이제 우동 먹으러 가야겠죠? 우동 먹으러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동을 먹으러 온 곳은요, 바로 이나바 우동 데이토스점입니다. 이 이나바 우동은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쇼와 26년, 그러니까 1951년이죠. 스기 마사오라는 사람이 이나바초, 지금으로 한다면 텐진 근처입니다. 이나바초에서 상점가에서 가게를 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곳이고요. 그만큼 역사도 꽤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오늘 이나바 우동으로 온 이유는 적어도 주말에 한정에서는 후쿠오카 내에서도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찌카이리라고 써 있는데요, 포장이라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우동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400엔이거든요. 육수하고 파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먹기 불편하면은 집에 포장해 가서 먹어도 되는 그런 편리함도 있습니다. 먼저 가게 내부는요, 좀 단촐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식 음식점의 가장 표준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쿠오카에는 굉장히 유명한 우동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한해서는 가장 이곳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동을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멘타이코 토로로 고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란젓, 마, 그리고 밥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까지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서요, 우동도 우동이지만 멘타이코 토로로 고항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사실 이거를 단품으로도 사 먹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주말 한정의 세트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한해서는 이나바 우동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이곳 이나바 우동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요 고버텐 우동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엉튀김 우동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단촐하면서도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동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동은 이 고버텐 우동하고 니꾸동을 좋아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고버텐 우동을 많이 먹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음식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동일한 레퍼토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 중 하나가 음식을 먹는 모습과 그리고 소리, 그런 것도 음식을 먹는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요. 지금부터는 먹는 영상, 먹는 소리도 같이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멘타이 코토로로 고항입니다.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물론 단품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동을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멘타이 코토로로 고항이 나오고요. 디저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저트는 항상 계절에 따라 메뉴가 바뀌거든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다 했을 때 780엔입니다. 780엔에 이 세 가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말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가게 되면은 이 메뉴를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말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곳에 갔을 때는 디저트가 모찌가 나왔거든요. 이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식감도 좋았고요. 뭐 달달하니 맛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디저트는 항상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게 나오는지는 직접 가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후쿠오카가 일본 내에서 우동과 소바의 발상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텐지라는 곳에 가서 직접 기념일을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이나바 우동이라는 곳에 와서 우동을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낸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